아, 미국답네요. 여러분, 미국인데 나무젓가락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면 김치맛 팝콘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추천으로 여기에서만 구할 수 있다. 김치맛이 나네요. 뭐 이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우리나라에 파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과자에도 뿌려 먹고 시청자분들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아, 그리고 여러분 외국에 오시면 항상 감자칩을 사시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안 먹고 이 모든 것들을 찍어 먹어요. 이게 다 찍어 먹는 소스예요. 이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우리랑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지방 줄인 거. 얘는 무슨 맛이야? 골든이란 맛이 있고. 얘도 맛있겠죠? 레드벨벳. 오, 맛있겠다, 이거. 이걸 김숙 씨로 한번 제가 보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아, 맞아. 김숙 씨. 웨딩 씨. 김숙 씨. 웨딩 씨. 스밍 씨. 괴를 주고 말로 받았네, 씨. 이게 뭐야, 이게. 괜찮습니다. 지금 졸려 죽겠어요. 땀을 너무 흘려갖고. 아, 햄사자. 자, 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외국 오면 햄 보는 재미가 있죠, 또. 자, 몇 개만 사볼까요? 근데 얘네도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미국 햄이 진짜 짜. 그래서 맛있어요. 이건 포르투갈 소세지 맛. 저기는 오븐 로스트 터키 맛. 얘는 베이컨 맛. 초리쪼 맛. 자, 신기한 거. 블랙페퍼 맛있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테리야끼. 오늘 저녁은 이거와 빵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색깔도 너무 예뻐. 수집하고 싶다. 자, 약품 코너입니다. 신기하죠? 초콜릿 스티뮬런 락스트. 무슨 말일까요? 장 트러블을 가라앉혀준대요. 근데 초콜릿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배틀팁 작가가 장 트러블이 있었는데 요거 뭐 괜찮아졌대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여기서만 구할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 몸에 좋은 약을 봤으니까 몸을 해치는 약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맥주 코너에 가서 시원한 맥주를 좀 사보시죠. 관맥주가 있는데 제가 먹어봤거든요. 근데 바나나 맛, 사과 맛 에일, 노멀이 있는데 다양한 맛의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서 드셔보시고. 네, 미국 사람들 이렇게 즐길 거야. 친구 집에 오늘 죽자 이러고 막 여기다 데킬라 끼고. 렛츠 고. 렛츠 고.